창세기 23장을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사라가 120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리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때 나이가 137세였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나이가 120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하나님께서 노아 후손에게 말씀한 120년의 연수보다 더 길게 살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 홍수 때 사람의 나이가 120년 되리라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부터 고기를 먹어라. 이 고기는 사람을 산성화합니다. 사람의 피를 산성화합니다. 이 산성화되면 사람은 빨리 늙습니다. 늙어서 빨리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장수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채식과 의류를 많이 먹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에서 가장 장수예요. 이 미국 사람들 보면은 더구나 특별히 여인들이 그런데 나이 30세가 되면은 굉장히 얼굴이 빨리 늙습니다. 몸 전체가 그냥 팍 늙어버립니다. 그건 왜냐?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몸이 산성화되어서 그래서 빨리 늙습니다. 여러분도 아름다운 미용을 하시려 하거든 될 수 있으면 고기를 많이 먹지 마십시오. 고기를 많이 먹으면 몸이 산성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외국에서는 스테이크를 내놓으면 그 옆에 감자를 같이 넣습니다. 감자는 알칼리성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중화할 수 있는 알칼리성 식품을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꼭 고기 먹고는 감자를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강원도 감자바위라고 욕하지 마세요. 강원도에 사는 사람이 제일 피부도 좋고 오래 삽니다. 그건 알칼리성 식물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자는 바로 알칼리성 식품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강원도 사람 뭐 감자 먹는다고 눈물을 뚝뚝 흘렸지만은 요사이는 그것만큼 건강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물론 그 당시에는 그들이 자연식을 많이 했고 또 신선한 공기도 많이 쉬고 또 오늘 같이 이렇게 이 프레스도 없습니다. 스트레스도 없고 하니까 자연이 오래 살지요. 오늘날 사람들이 빨리 죽는 것은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라는 하루하루가 생존 경쟁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 때문에 심장이 나빠지고 위장이 나빠지고 신장 나빠지고 간 나빠지고 성인병에 걸리고 이래서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매주일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털어놓고 스트레스를 주 안에서 기도로서 자꾸 해소하고 나가면은 여러분과 나는 장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 만년 살아도 사람은 죽어요.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죽고 난 다음엔 심판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없이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별 효과가 없습니다. 사람이 천년 살아도 죽으면 그 기후에는 지옥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구원을 받아야 짧게 사는 것도 괜찮고 오래 사는 것도 효과가 있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은 살았다는 이미 죽은 목숨과 한 가지이기 때문에 오래 산다고 해서 그렇게 큰 자랑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굉장히 살았습니다. 이러므로 사라의 나이가 옛날에 90세가 될 때는 그렇게 인물이 이쁘고 다른 임금들이 그를 아내로 삼으려고 빼앗아갈 정도였던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십니다. 사라가 90될 때는 아직 청춘이었습니다. 그러나 90에서 100, 110, 120, 130, 그러니까 90세 이후로 40년을 더 살았으니까 사라의 나이가 상당히 긴 연세를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리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참 부부간에 오래 사람 사람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좌우간 아브라함과 사라는 적어도 함께 산 연수를 따진다면은 아브라함이 서른 살에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거의 10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100년을 같이 살면은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어도 이만저만 들지 않을 것입니다. 100년을 같이 살다니, 보통 우리가 부부간에 살면은 50년을 같이 살면은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일찌감치 결혼해야 50년을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요 사이는 대개 50년 같이 살기 힘들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년을 같이 살았었으니 그들이 미운 정, 고운 정이 깊어들었고, 그래서 사라가 세상을 떴을 때 아브라함이 들어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그 사이 자기 부인이 죽어서 애통하는 사람들 가끔 있지만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부인이 죽음에 들어가서 굉장히 애통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거는 우리 교회 가정에서 부부간에 이제 50대가 다 된 분인데, 그 부인이 아이고 나 몸 아파서 죽겠다, 몸이 아파 죽겠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 죽겠어? 죽으려고 하면 30대 죽지 왜 지금 죽으려고 하나? 30대 죽었으면 내가 장가라도 새로 들지, 50이 넘어가지고서 어떻게 죽으면 내 장가 들란 말이고. 그러니까 제발 마음 고쳐먹고 죽지 마라, 어? 죽지 마라, 그러더라고. 이 남자의 성에는 여자가 50이 넘어서 세상을 뜨면은 그로서 아주 파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죽으려고 하던 20대, 30대 죽어버리면 그때는 뭐 새 장가도 들고 또 새로 살지만은 50이 넘어가지고서 부인이 세상을 떨면은 그때로부터 그의 생애는 참 거의 안주할 곳이 없는 대단히 어려운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마누라 오래 살도록 아주 정성을 많이 드립니다. 내가 빨리 가야지 이 남자가 뒤에 남고 부인이 먼저 가버리면 그 추하기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남자가 먼저 가면 뒤는 부인이 다 거두어 주니까 괜찮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오래 사세요. 그 다음 3절에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적 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헷 족속 가운데서 살았으며 아브라함은 단지 자기와 자기 처와 그리고 자기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헷 족속 땅에서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내려고 하는데 땅이 없어요. 소유한 땅이 없어요. 유목민족으로서 그저 여기에 천막 치고 양떼기르다가 또 저기 천막 치고 가고 했는데, 그래서 그곳 헷 족속에 가서 자기 아내를 장사할 땅을 팔라고 말합니다. 헷족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 당시에는 모두 다 오늘날도 중동지구는 그런데도 가끔 있겠지만은 사람의 시체를 동굴에 장사했습니다. 이 산 이렇게 있으면 그게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이 유대의 갈릴리 해변 쪽은 그다라 지방에 가면 그 정신병 사람들이 공동묘지에서 밤낮 고함을 쳤다 했지 않습니까? 그 공동묘지는 우리 생각으로 평평한 땅이 아니고 산비탈입니다. 산비탈에 전부 구멍을 뻥뻥 뚫어놨어. 그래서 그 구멍을 뚫고 난 다음 거기에다가 시체를 갖다가 넣는데 할아버지 시체,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손 대대로 한 굴에 들어갈 만큼 시체를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그건 공동묘지를 이렇게 파서 흙으로 단을 만들어가지고서 거기에다가 관을 전부 다 시체를 얹어놓은 것입니다.
그때는 관을 만들지 않습니다. 중동은 사람 죽으면은 천으로서 이렇게 감아요. 몸을 전부 몰약을 먹여서 고치처럼 만들어요. 손가락 손군대로 감아가지고서 미라를 만들어가지고서 차근차근 동계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묻는 데는 굴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묻을 굴을 하나 살려고 하는데, 여기 헷 사람들은 자기 공동묘지가 있어요. 굴을 많이 뚫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 공동묘지에 어느 굴이든지 하나 마음대로 쓰라고. 당신들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존경할 사람이니까 뭐 우리 해쪽 속에 공동묘지 굴 뚫어 놨는데 아무리 가서 시체를 장사해도 우리가 반대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면 아브라함이 퍽 훌륭한 인격자였어요. 그곳에 이방인인 헷족 속 가운데 있으면서도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족 속이 이분에게 어느 공동묘지든지 마음대로 쓰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인심을 얻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인심을 잃어버리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와줄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심을 많이 얻어놓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줄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덕을 많이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덕을 쌓아놓으면 나중에 인생의 어느 길에 가서 꼭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많은 사람이 도우고 났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안목에서 자기의 사리 사욕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놓으면 그 다음 나중에 인생의 어느 골목에서 괴로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다 기피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덕을 많이 쌓은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헷석 족속 가운데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소도 양도 준 적도 있고 또 어려운 고아들에게는 먹을 것도 주고 아마 돌봐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헷족 속 가운데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죽어서 묘실에 장사지려고 할 때 헷족 속 사람이 모두 다 우리 공동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뚫어둔 굴 많아요. 누구 굴을 쓰는지 마음대로 쓰세요. 이 가운데서 당신이 우리 굴을 쓰는 건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굉장한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많은 후덕을 세웠다는 사실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족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 사람들은 인사가 절을 하는 것이고 서양 사람들은 악수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좀처럼 절 안 해요. 악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의 절은 악수고 동양 사람들의 절은 절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절하는 것조차도 우상 경비하는 것이라고 해서 절을 안 한다, 절하는 것이 나쁘다, 주로 자식이 부모에게 절하는 것도 나쁘다, 정초에 가서 세배드리는 것도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것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초에 가서 부모에게 세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까? 부모가 어떻게 우상이 됩니까? 도대체 부모는 어디 가 있는 내 부모지. 부모가 어떻게 신이라고 하되 우리가 말합니까? 부모는 신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절하는 것, 그 공손한 인사지 어떻게 그게 우상 숭배가 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부모에게 절도하지 마라 말입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은 정초에 부모에게 세배드리는 것조차 우상 숭배라고 해서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불효 막심한 행동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동양에서 절이라는 것은 인사입니다. 그 서양 사람들은 원래 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와서 악수만 하는 것이지 절 안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동양 사람이 꼭 서양 풍속을 쫓아가지고서 동양의 아름다운 풍속을 저버리고 악수만 하고 돌아다닐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오히려 악수하는 것, 이것이 우리 동양 사람의 기질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 서로 잘 아는 사람끼리는 몰라도 모르는 사람 남의 부인에게까지도 손을 덥석 잡습니다. 그 옛날 같으면 그 기절 초풍을 할 일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요 사이에는 서양 풍속이 와서 뭐 알든 모르든 처음 만나면 남녀 할 것 없이 전부 다 손을 잡고 흔들어 제낍니다. 그게 별로 덕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허리를 굽혀 절하는 거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니까
그건 뭐 아는 사람도 좋고 못하는 사람도 좋고 보통 때는 이렇게 절하고 국회의원 나왔을 때는 이렇게 절하고 그게 다르다고요. 보통 때는 뭐 허리 뭐 한 45도인데 국회의원 나오면 90도로 허리를 굽혀야 돼. 당선되면 그 다음에 또 일하고. 그 허리를 굽혀 절하는 것은 이 동양 사람의 인사법입니다. 반드시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느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벌써 매장지를 반환하시 그 소알의 아들 에브론 소유의 막벨라에 좋은 굴이 있었습니다. 밭머리에 그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아마 자기 가족 묘지를 하려고 파놓은 굴인 것 같습니다. 막벨라 굴이 큼직하고 좋은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미 반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내게 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값을 주고 사서 내 가족 묘를 삼게 하게 내 아내도 묻고 나도 나중에 거기 들어가고 내 자손들도 그곳에 가고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가족 묘를 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요사이 사람이 죽으면 땅이 좁기 때문에 화장을 많이 하는데 원래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그리스도 신자들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런 상징으로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화장하면 부활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은 우리 죽은 이 시체가 다시 하나님이 제작해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부활할 때 공동묘지에서 부활할 것이라 이렇게는 말하지 않아놓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 우리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묘지에서 부활할 것이라 이렇게 말은 안 해놨습니다. 그럼 묘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쟁 치다가 공중에서 그냥 전투기에 총알이 맞아서 폭발해버린 사람은 묘지가 없어요. 공중에서 산화해버리십니다. 공중에서 산화해버린 사람 묘지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바다에서 항해하다가 바다에서 그만 파선해가지고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시체를 물고기들이 뜯어먹어버렸었어. 그 물고기가 뜯어먹은 것을 어부들이 잡아가지고서 또 시장에 와서 팔아버렸어. 그 시장에서 팔은 고기를 또 먹었어. 그것이 몸이 되었어요. 그럼 부활의 날에 네 몸이다 내 몸이다 네 몸속에 내 몸 3분지 1이 들어있다 너에게도 3분지 1이 들어있다 내놓아라 이렇게 한 날이면 그 고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동묘지에 가가지고서 그것을 다 정리해 과수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사과나무, 배나무를 심었는데 이거 들어가서 시체에 있는 모든 그 양분을 빨아서 사과를 맺었, 배를 맺었, 그 시장에 팔았, 사람들은 시체의 양분을 빨아먹어서 사과가 된 것을 먹고 배를 대는 먹었, 부활의 날에, 부활을 하려고 딱 보니까 자기 시체의 많은 부분이 사과가 배가 돼가지고서 사람들이 먹어놨다. 그거 찾으러 다니려면 팔뚝항산을 다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무덤이 헤쳐지고 거기에서 부활하는 것은 상징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반드시 공동묘지가 있어야만 부활한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주님 부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할 때 상징적으로 예수님이라는 사람들의 무덤들이 다 헤쳐질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한 상징적입니다. 언젠 죽으면 다 철폐됐. 그래서 그 묘지가 다 철폐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얻고 살아남은다면 변화되어서 공주로 올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지금 무덤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안식교인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무덤에서 잠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육신의 장막집은 벗어버리고 그 속사람은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체라는 것은 여러분 손톱하고 한 가지입니다. 손톱 이거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자르면 굉장히 아파요. 손톱 길어진 거는 가위로 아무리 잘라도 아프지도 않고 여러분 손톱 잘라난 것 그거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까? 그 쓸어내버려 버립니다. 그 죽은 자란 손톱과 한 가지예요. 잘라서 내버려도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아깝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 몸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게 우리 그할 천막이지. 이게 무너지고 나면 이거 아무 아까울 것 없어요. 이거 흙이에요. 이 수분과 흙으로 되시고 그렇죠? 수분과 흙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영혼이 이것을 장막집으로 삼고 있다가 천당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강림하시는 기다리다가 주께서 함께 데리고 와서 그날에 부활의 몸을 얻고 살아남는 우리들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육오의 몸이 변화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화장을 하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매장을 하는 것입니다. 흙 속에 파묻지도 아니하고 굴 속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굴 속에 갖다 놓는 때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의 뜨는 때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흥정이 붙습니다. 그 당시에는 언제나 회의를 할 때 성문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성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회의 장소를 성문에서 하는데 바로 헷족속이 사는 그 성문에서 아브라함이 이 인원을 하는데 그때 그 헷족속이 이제는 아브라함과 흥정이 붙는데 그 헷족속의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드는 데서 에브론이 말을 했습니다. 그 땅이 에브론 소속이니까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어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소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참 인심이 후합니다. 돈 받을 필요 없습니다. 내 밭과 내 밭머리에 있는 그 막벨라 굴도 당신에게 선물하겠다. 그러니 그 밭도 당신 가져가고 굴도 가져가시오. 아주 선물로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만큼 아브라함이 인심이 후했었습니다. 그가 많은 선한 일을 해놓았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어려울 때 아낌없이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인생은 오늘 하루 만나서 얼굴을 대고서 살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내일이 있고 다음 달이 있고 명년이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만 보겠다고 서로 물고 찢으면 그 다음에 내일 모레는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것은 항상 혼자는 못 삽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줘야 사는데 사람은 그러므로 언제나 후덕해야 됩니다. 여러분 덕을 많이 쌓은 아브라함이 덕을 많이 쌓은 것을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헷족 속에 에브론이 자기의 밭뿐 아니라 막벨라 굴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다시 아브라함이 절을 하고 그 땅 백성이 듣는데 에브라임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어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기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은 내 아내를 파묻는 묘지를 공짜로 내가 얻어가지고서 아내 파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상당히 부자인데 은과 금과 짐승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 공짜라고 다 줬다고 덥석덥석 받아 먹으면 그거는 배탈이 나요. 이 땅에서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이 공짜로 생기는 것이 위험합니다. 그 공짜라고 잘못 먹어 놓으면 그 반드시 잘못하면 배탈이 난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길에는 여러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라서 받는 것이지 순수한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 구원조차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선물로 준다고 해서 믿지도 않는데 구원 줍니까? 믿는다는 것도 대가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지 않고 구원을 줍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몸짓고 피를 흘리셨지만 그 대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안 믿는 자를 주님께서는 구원 안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공짜를 좋아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언제나 우리 겨울에 꽁 사냥을 할 때 공짜를 좋아하는 꽁을 잡습니다. 제가 어릴 때 추운 겨울날 눈이 많이 오면은 사랑방에 앉아가지고서 이 콩을 이렇게 뚫어요, 구멍을. 콩을 뚫어서 그 속에 지금도 내 머리에 생생해요. 빨간 비상을 넣어요, 비상을. 비상을 넣어가지고서 그게 밥풀로 막아요. 밥풀로 이렇게 막아가지고서. 그것을 꽁이 잘 내려오는 산비탈에 가서 요렇게 비상을 넣고 거기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요렇게 딱 꼽아놔요. 그러고는 추운데 이렇게 웅크리고 저 언덕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눈 위에 공짜 콩이 생겨날 택이 없습니다. 그건 가을엔 몰라도 그 추운 겨울에 그런 공짜가 있으면 근데 콩이 아침이면 싹 산에서 내려와요. 날라 내려와서 장기하고 암꽁하고 때를 지어서 이렇게 가는데 저거 여러분 그 이런 아침에 추운 겨울에 그걸 앉아 꽁아 먹어라 꽁아 먹어라 하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참 보면 이 암꽁은 굉장히 머리가 좋다고요. 그게 와서 탁 보고 그 콩이 놓여 있으니까요 암꽁은 와서 딱 보고 고개를 갸우뚱 반드시 합니다. 그 콩을 보고. 왜? 이 추운 날에 눈이 덮인 곳에 이렇게 왼떼기 놓여 있을 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안 먹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아주 벼슬을 붉게 하고 털이 아름다운 수컹은 와서 턱 보고 턱 하고 그냥 먹어버립니다. 공짜란 웬 이런 공짜 떡이냐 무슨.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 독이 몸에 퍼지도록 기다려주시면 얼마 안 쉬면 꽁이 꽁 부드득 그럽니다. 걸어가면서 부르륵 하고 또 꾹 그러다가 또 부르륵 하면 그러면 그 암꽁이 따라가요, 수꽁을. 그런데 그 아이고 이제 잡았구나 뛰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날아가요. 팍 날아가요. 완전히 뻗어서 발을 이렇게 뻗고 이러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가서 그 꽁을 주워와요. 그래서 꽁을 잡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희 속으로 널상이라 야 이 녀석아 공짜가 어디 있느냐. 이 추운 겨울에 논 위에 무슨 공짜로 넣어먹으라고 콩을 이렇게 뿌려놓을 택이느냐. 너 잡으려고 뿌려놓지. 이 세상에서 공짜를 많이 바라면 반드시 마귀의 사슬에 걸립니다. 그 공짜 뒤에는 반드시 마귀의 낚시가 있어요. 그 공짜를 덥석 먹고 나면 잡아챙기면 그건 걸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묻을 굴을 구하는데 자기도 상당한 재산이 있는데 그래 공짜로 받아서 자기 아내와 가족 묘지를 삼을 틈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돈을 주고 사겠다. 그러니까 그럼 얼마냐? 400세겔이다. 그러나 400세겔인데 당신과 내 사이에 무슨 돈 주고 물건 흥정하겠는가? 그냥 가져가소서 해도 아브라함은 아니라 줄 것은 줄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해쪽 수고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의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습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뚫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해쪽 수고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다 정했습니다. 그 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기나긴 한 세대가 이로써 막을 내린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에피소드는 이로써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저 24장에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었더라. 나이 많을 것이 사라보다는 10살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137세 세상을 떴으니까 아브라함이 127세에 사라가 떴으니까 아브라함이 137세라. 야 137세라 나도 그만치만 산다면은 60, 70, 80, 90, 100
110, 120, 130, 약 140. 아직까지 90년을 더 살아야 돼. 내가 살아온 것보다 더 많이 살아야 돼. 그런데 실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 사는 사람들도 잘 몸을 관리하면 120살까지는 살 수 있어. 너의 연수는 120년이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몸을 간수를 못하고 막 쓸데없는 건 많이 먹고 스트레스를 당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고 하니까 70이요 안 그러면 80에 다 죽어버리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었더라. 사람이 나이 많으면 늙어지지요. 늙는 길 가시로 막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고 하였더니 백발이 제 뭔지 알고 지름길로 왔더라. 여러분 백발이 지름길로 와요. 근데 다행히 여기 척 내려다 보니까 흰머리를 가지신 분이 별로 많지 않은데 그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젊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두 다 거의 50대 안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아주 젊은 교회예요. 백발이면 별로 많지 않아요. 저도 머리나 까졌지 백발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이 늙어서 하나님이 버렸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젊을 때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늙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젊을 때만 사랑해 주시고 나이 늙으니까 너는 버려버려라 이렇게 하나님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고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었더라. 모든 범사에 복을 주었습니다. 아 그런데 왜 제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기를 강구하라고 가르치면 조용기가 이단이요 십자가 없는 복음을 전한다고 나의 공개한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범사에 복을 바라셔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오늘날에 와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잘된다 하면 그만 이단이라고 야단 법석을 합니까? 범사에 잘 되는 것을 이단이라고 말한다면 아브라함은 이단 대장이요. 왜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고 말하기를.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자손들도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복이 나쁜 게 아닙니다. 복을 잘못 쓰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아가지고서 이것을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당진하면 이것은 자기를 망치고 이웃을 망치기 때문에 나쁘지. 복을 받아가지고서 사람답게 살고 그 복을 가지고서 하나님 교회 세우고 복음 증가한데 쓴다면 복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한 비위생적인 집에서 병균이 득실거리는 음식을 먹고 자손들이 병들어서 단명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람이 사는데 최소한도의 죽음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이식주 문제도 위생적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결돼야 되고 자식들도 남처럼 교육시킬 수 있어야 되겠어. 이렇게 외치는 범사에 잘 돼야지 복을 받아야지. 예수 믿으면 복받는 것이 아니다. 기복신앙 이것은 이단이다. 예수 믿고는 복을 달라면 안 된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난다면 그럼 누구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럴 성신이나 산에 가서 나무나 돌이나 바다를 보고도 기도를 하는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 예수 믿는 사람 복 구하지 말라면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복을 구합니까? 사람은 복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데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그는 미신적인 신앙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충실히 잘 섬기는 영혼이 잘 됨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충실히 잘 섬기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범사에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요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말하십시오. 아브라함도 범사에 복을 받았더라.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 딸이니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벽에 넣어라. 자 종도 늙었다. 젊었을 때 아브라함께서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종으로 취했는데
이제 종도 아브라함과 일생을 같이 지내면서 늙었습니다. 이분이 이름은 안 했지만 틀림없이 다메섹에서 구한 종인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청지기인 늙은 종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옛날에는 맹세를 시킬 때 그 손을 환도뼈 밑에 넣어가지고서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맹세 시키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케 하노니 너는 나의 그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이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이 나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아마 이삭이 제일 나이 많아서 결혼을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삭이 나이 60에 결혼을 했으니까요. 60까지 이삭은 결혼을 못 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너무 사랑해가지고서 결혼을 안 시켜준 것 같습니다. 외아들의 여러분, 어머니니까 독차지하려고 하지 나무 딸을 구해가지고서 나누어 가질라 그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위험한 것이 과부의 외아들에게 시집 가는 것, 벌써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 교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분 같으면 그건 괜찮아요. 그건 주님께 일생을 맡겼습니다. 그러지 않은 과부는 왜냐하면 남편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을 남편 삼아 자식 삼아 살아, 마음으로는 남편 삼아 육신으로는 자식 삼아 이렇게 살았는데, 아, 그 자식이 장가가지고서 다른 여자를 떡 하나 젊고 핑핑한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경쟁 상대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아들 장가 보내놓고 난 다음에 며느리는 죽이려고 달대는 거야. 죽이려고. 그 보통 죽이려고 아닙니다. 제가 30년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과부의 외아들에게 시집가서 그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횡포를 당하고 죽도 살도 못해서 보따리를 싸고 몇 번이나 쫓겨나오는 여자들이 내게 와서 통곡을 하고 울며 신앙 상담한 것 한두 건 아닙니다. 고부 간에 내리 싸우니까 할 수 없이 아들은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머니 편도 들 수가 없고 마누라 편도 들 수가 없고 그 아들은 외도하고 밖에 있고 가정이 아예 풍지박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과부의 외아들이거들랑 장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장가 가서 그 정신적인 고통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어머님이 세상 떨 때까지 이삭처럼 60이 되어도 어머니하고 살다가 어머니 세상 떨 거들랑 장가들 여부해야 이삭이 60까지 장가를 안 들었겠어. 어머니 세상 떨 때까지 장가들라고 생각을 못해요. 어찌나 어머니가 아들을 독점을 했든지. 그렇게 되는 법입니다. 그건 사람이니까 그래요. 반드시 그 과부의 된 어머니가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희망이 아들인데, 희망이 아들인데 그 아들을 젊은 여자가 점령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우리 교회 이제는 해결되었지만 과부의 외아들의 시집 가가지고서 참 고생은 말.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은 우리 아들 몸 약해진다 하면서 베개를 가져와서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누워요. 시집 간 첫날부터 우리 아들 몸 약해진다면서 베개를 가지고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눕습니다. 그니 그게 시집 마러 갔어요. 그래가니까 정 살 수 없으므로 남편이 낮에 밖으로 부인을 불러내요. 그니까 부인하고 아베크 하려고 낮에 호텔로 여관으로 아베크를 해야 돼. 그것도 한두 해를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아들이 어머니 보고 어머니 제발 좀 잘 때는 좀 밖에 좀 나가 계세요. 이래가 내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래 이놈도 마음이 변했다. 지금 마누라에게 완전히 환장을 해가지고서 자기 건강을 지켜주려는 애미도 모르고 이제 변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딱 가서 문을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자는 방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밤새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부인이 영 노이로지가 걸려서 미칠 지경. 내게 신앙 상담을 오는데 거의 미칠 지경.
아마 내 말 한마디만 잘못했으면 이혼하실 겁니다. 목사님 난 도저히 못 살아요. 미칠지. 내가 살 도리가 없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 출근하면 낮에 와가지고서 막 머리 깔깽이 잡고서 잡아 땡기지 않나. 어떻게 합니까? 일단 결혼해서 자식까지 생겼으니 그저 끝까지 참는 것 밖에 없다. 세월아 가라, 세월아 가라, 죽어라, 죽어라 기다리면 시어머니는 죽을 것이고 또 당신의 때가 올 테니까 참아라. 근데 아, 그 인내의 세월, 그 부인이 한 10년을 더 했나? 그 얼굴에 전부 상처 투성입니다. 그 시어머니가 핥혀가지고서 이런데 상처, 상처. 그런데 세월을 기다리니 죽기는 죽더라고. 시어머니가 죽고 그래서 아름옥 차지가 자기 차지가 되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사람의 마음의 질투심이란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머니가 살아생기는 결혼을 못하고 60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자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장가 보내려고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이제 중신을 하는데, 너 절대로 이 우리가 사는 이 가나안 족속의 이방 딸을 구해가는 결혼 안 된다. 그건 왜냐하면 이방 딸들은 가나안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방 신을 섬깁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가 들어오면 반드시 집안에 종교를 여자가 가져옵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종교는 여러분 여자가 지킵니다. 남자가 종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종교를 지키고 그걸 변화시킵니다. 어느 가정이고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집안에 거의 대개가 어머니가 먼저 예수 믿었던, 예수 믿는 며느리가 돌아왔던 데 가지고서 온 집안을 확 가닥 뒤집어 놨어요. 지금도 보십시오. 여기 온 오늘 수요 예배 중에 90%가 여자라고요. 우리 여성 동지들 한번 손들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라고, 거의 다. 종교는 여자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자가 특수 종교를 가지고 돌아오면 그 가정과 가문 전체가 그 종교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족속의 딸을 취해서 내 아들의 아내를 주지 말라고 맹세까지 시킨 이유는, 아, 가나안의 딸이 들어와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가 들어와서 이삭의 아내가 되어버리면 뭐 이삭이 별 재간 없이 타락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돼요. 그건 왜냐? 성경에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임금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도 짓고 아가씨도 짓고 했지만은, 그런 솔로몬이 나이 늙어서 이방 여자를 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방 여자를 첩으로 데리고 왔그 이방 여자들이 와가지고서 솔로몬 궁전에 들어와서 오자마자 자기들 친정에서 믿던 신들의 신전을 왕궁에서 지었습니다. 짓고 제사장을 데려와서 그 신을 섬기고, 나중에 솔로몬을 꾀해가지고서 솔로몬이 만년에는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내가 솔로몬이 천당 갔는지 지옥 갔는지 그건 내가 여기서 판단 안 하겠습니다. 판단했다간 또 날 걸고 달라들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도 걸고 달라들어서 내가 말은 안 하겠는데, 솔로몬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만년에 그 아내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신을 섬기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우상에 절을 하고 사신을 섬기다가 세상을 떴으니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결혼 잘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며느리 구할 때는 예수 잘 믿는 며느리 갖다 놓으면 뭐 아들 구원 틀림없어. 그리고 손주들 다 천당 다 데리고 와. 그러나 예수 안 믿는 며느리 갖다 놓으면 끝장났어. 시어머니가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주목을 받고 해사도 원래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중생 안 하고 주목으로 중생 시키는 것은 주목 사라지면 중생도 사라진다. 그러므로 며느리 잘 구하는 것, 아내 잘 얻는 것, 이것보다 큰 중요한 것이 없는데, 더구나 예수 잘 믿고 주님 중심으로 섬기는 아내를 구하거나 며느리를 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절대로 가난한 여자는 안 된다.
내 고향 땅, 내 친족으로. 왜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땅, 친족은 그때 다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들은 다 야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고향 친족의 딸을 데리고 와서 우리 며느리를 삼아라. 그래야 내 아들 손주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래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기 위해서 종을 보낸 것입니다.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종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주인 고향 땅에 가서 친족들 중에 좋은 규수를 택해서 자 가나안으로 가자 하면 나 안 갈래요. 나 그 뭔데 안 갈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로 갈까요? 안 돼. 그것도 왜 안 돼 그런지 압니까? 만일 이삭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가면 거기에서 결혼을 득시키면 거기에 있는 처녀가 친정을 떠나서 머나먼 곳에 오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가면 이삭을 옆에 여보 여기서 살아. 거기 마시골로 가. 가난 안 갈래? 아 그래 가야지. 그러면 한 달만 더 살아. 한 달만 있으면 이제 가야지. 두 달만 더 살아. 1년만 더 살아. 이러면 잡혀버린다. 남자들이 굉장히 센 것 같지만은 실제는 여자들의 영향력을 너무나 깊이 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들을 보냈다가는 다시는 하나님이 가라는 가나안 땅으로 아들이 안 돌아오고 말 테니까 이것도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 이것도 안 되겠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며느리 구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사람도 가나안 딸은 안 되고 고향 땅에 딸을 줘야 되고 그 다음 아들은 반드시 여기에 두고 며느리를 여기 데리고 와야지. 아들을 데리고 고향 땅에 가서 장가를 보냈다가는 그 땅에 주지 않고 말 뜻이니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조건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시집 장가 갈 때도 자기가 택하는 상대의 조건이 분명해져가지고서 그 조건에 맞으면 결혼해야지. 조건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라보고서 눈 맞은 사람만 있는 건 살피면은 그건 잘 택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정해놓고 그 조건에 어지간히 맞으면 결혼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향 산천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 내 후손들의 상속이 될 것이라 했는데 왜 내가 다시 고향 땅으로 아들을 보낼 수가 있느냐? 못 보낸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네가 며느리를 구하러 가면은 반드시 주의 천사가 앞서가서 사람을 결정해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타협 없이 가서 데리고 오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여자가 안 따라오겠다면 너 내 아들 며느리 구해오라는 이 맹세는 그로써 끝이다. 내 아들 장가 못 보내도 좋다. 그러나 나는 내 아들을 떠나온 고향 땅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는 없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아들에게 상속을 주겠다 했었기 때문에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렇게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열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라. 나홀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도 이제 방대하게 가정이 커져서 성을 짓고서 삽니다. 나홀 성이에요. 아브라함의 동생의 이름이 나홀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에 약대 열피를 가고 좋은 선물을 잔뜩 싣고 며느리감을 구하러 이 종이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여러분 상징적으로 보이냐면 아브라함은 야훼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이삭은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하고 여기에 종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여기에 며느리는 여러분과 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상징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보좌에다가 두고서 다시 이 땅에 며느리감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지금 며느리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냥 오지 않으셨어요. 성령은 약대 열필에 선물을 잘등 신고 왔습니다. 성령은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가지고서 약대에 잔뜩 씻고 오늘 이 땅에서 며느리감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며느리감을 구해서 천당으로 데려오라 그러지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와서 며느리감하고 같이 살아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며느리감을 구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신부감을 오늘 이 땅에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온 여러분들은 벌써 신부로 간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아직 신부로 간택함을 받지 못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간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뿌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가로되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제 종이 우물가에 꿇어앉아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물가에 물길러 오는 것은 여인들이 물길러 오니까요. 여인들도 대개 어머니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자란 처녀들이 물동이를 갖고 물길러 오기 때문에 거기서 처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처녀가 있으면 만나가지고서 그 부모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하려고 기다리는데 그 우물가에 꿇어앉아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것은 진실로 오늘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많이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도움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서 우리의 생활에 도와주는 것을 모범으로 얘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이제 자기가 보고 적당하다는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한 가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조건을 세웠습니다. 이게 처녀들이 물길로 오겠는데 내가 봐서 아름답고 우리 주인의 아들의 부인이 될 만한 여인이 오면은 그 물동이를 기울여서 내게 물 좀 마시게 해주시고 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마시세요 그럴 뿐 아니라 약대에게도 내가 마시게 하지요 하면 그것이 후보가 될 것이다. 왜 그 어려운 조건을 내냐면 여러분 약대는 사막을 지나왔기 때문에 목이 마릅니다. 약대 한 마리가 여러분 물을 몇 동이를 마십니다. 약대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다 물동입니다. 약대는 물을 마셔서 거기다 저장하기 때문에 약대 한 마리에 물을 마시려 해도 뼈골이 노골노골할 정도로 물을 퍼다가 구이에 부어야 되는데 그게 무려 약대가 열 마리야. 약대 열 마리에 물을 다 마시려고 하면 적어도 한 두 시간 걸릴 겁니다. 두 시간 땀을 흘리고 물을 길러가지고서 물통에 물을 부어야 되는데 어느 처녀가 물 좀 마시려 하면 마셔줬지 약대까지 마시게 하리이다 이렇게는 안 할 거라. 아주 어려운 조건입니다. 약대에 물 마시고 오는 것 장차 좀 설명을 하겠지만 힘든 것입니다. 그래 그 조건을 내세우고 기도를 했습니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 기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조상이라. 참 안승맞춤으로 만났어요. 이 리브가는 그 족보를 따지면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 아닙니까? 그럼 나홀은 이삭에 쓴 삼촌인데 삼촌이 삼촌 어머니 밀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은 이종 사촌이거든. 그냥 사촌이거든. 친사촌인데 그 부두엘의 딸이니까 그러면 조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조카야. 이삭의 조카가 리브가인데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은 배다른 동생하고 살았고 또 그 아들은 자기 삼촌
삼촌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조카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대 청컨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그가 가로대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기를 다음에 가로대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을 배불리게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그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긷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한 개와 열세겔 중 금 손목걸이 한 상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대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대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면 도저히 못 만날 사람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면 안 된 일도 자꾸 되게 만들어주고 도저히 인간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이렇게 딱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리브가가 나와서 물을 좀 달라니까 내가 당신에게 물을 마시고 약대에게도 물을 마시우리 돼서 약대 열 마리에게 구유에 물을 부어줘 그 약대들이 우물가에 앉아가지고서 물 달라고 고함을 칩니다 왜 사막을 건너왔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러니 이건 뭐 물을 길러서 부어도 부어도 끝이 없이 마른 땅에 물 빨아당겨서 쫙쫙 빨아먹으니 견딜 수 없죠. 그러나 리브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열 마리에게 물을 다 퍼미겨서 왜 하고 우는 약대를 잠잠하게 했다. 약대가 물을 다 마시오니까 비로소 아브라함의 종이 와서 금목걸이 뭐 금팔찌를 주면서 이제 당신이 누구냐 당신을 집에 가서 내가 유숙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삭의 부인을 택하는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실 때 여러분에게 시험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 받지만은 구원의 문에 들어왔다가 떨어진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성령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약대의 물을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가져와셨지만은 그 축복을 약대에서 내려가지고 나누어 주기 전에 먼저 물부터 먹이는가 안 먹이는가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약대가 싣고 온 그 굉장한 선물을 리브가와 그 가족에게 다 내려서 나누어 주었습니다만 그것을 싣고 오는 것은 약대입니다. 약대는 물을 달라고 고함치기 때문에 약대 물 먹이는 것은 여간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시험입니다. 여기 약대라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다가오는 환난과 시험이 바로 약대인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이 여러분 하늘나라의 선물을 싣고 옵니다. 환난과 시험이 없으면 우리의 생활 속에 아무런 선물도 안 가지고 와요. 그러나 환난과 시험이 다가와서 우리가 환난과 시험에 물을 먹여가지고서 이를 잠잠케 놓으면 그 환난과 시험이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큰 선물을 불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느끼라고 한 성경 말씀이 여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나는 시험을 안 당하면 좋겠다. 환난이 안 다가오면 좋겠다. 십자가가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 같으면 역시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를 못합니다. 환난은 동등 그 이상의 축복을 반드시 가지고 옵니다. 환난을 여러분 참기가 힘들어 그렇지 환난을 참고 견디면 그 뒤에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축복을 반드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의 집에는 어떤 약대가 있습니까?
어떤 집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약 대라 물 달라고 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시중 다 들고 기도해드리고 참는 것이 약대 물먹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년을 물먹여야 되고 2년 3년을 물먹여도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약대 물 달라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왜 하거들랑 물먹여야 돼요. 그 물 안 먹이고 피할 수가 없어요. 물 안 먹이면 성령님이 택하는 며느리감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신랑이 약대예요. 신랑이 약대 가지고서 자꾸 물 달라 그러는데 그 서비스 다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 다 하는 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물 먹여야 돼. 자, 한 두 마리 먹이고 나니까 또 마당에서 그건 또 먹으니까 시누이 시아버지가 또 그것도 물 다 먹여야 돼. 물 다 먹여야 돼. 교회에 오니까 어떤 때는 장로님이 약대가 되어서 크기도 하고 권사님이 약대가 되어서 해서 구역에 자고 시험이 되기도 하고 혹은 조장 구역장이 약대가 되기도 하고 혹은 구역원이 약대가 돼가지고서 못 살게 굴고 자꾸 왜거립니다. 에라는 이놈의 그 약대 왜그리고 막 도끼를 가지고 모아지를 탁 잘라버리면 좋겠는데 탁 잘라버리면 그 다음에는 선물도 없거리와 나중에 신랑에게 돌아갈 때 그 약대 타고 돌아갔습니다. 리버가가 그 약대 타고 돌아가야 돼. 그러므로 약대가 왜그리지만은 그러나 그 약대에게 물 먹인다고 애를 쓰고 참고 기도하는 바람에 그만 나도 신앙이 더 깊어지고 약대들도 다 물을 다 마시게 되어서 잠잠해지고 그 약대가 씻고 온 선물 받게 되고 나중에는 고향 산천 떠나 시집으로 갈 때 그 약대 타고 끄떡끄떡 하면서 사막을 걸어서 시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천당에 갈 때 뭘 가지고 가는 겁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대한 시험과 환란을 통해서 얻은 믿음의 약대 타고 가는 것입니다. 시험의 약대 물 먹이는 것 없었으면 약대 없이 여러분 신앙이 자랍니까?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험과 환란을 통해야 신앙이 자란 거죠. 시험과 환란 없이 신앙은 그냥 평지에서 고요한 것은 신앙 안 자라요. 신앙이란 오해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눈물도 흘리고 괴로움도 당하고 영육간에 큰 시련이 있어 철회하면서 부르짖기도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기가 깨어지고 깝질이 벗겨지고 변화받고 그러면 그 시련과 환란을 타고서 나중에는 천국으로 영광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대는 아주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 우리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이 하늘에 기다리고 우리 신랑 이삭 예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잔뜩 약대에 싣고 왔는데 약대가 목이 마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약대에 물 먹여라. 조용기 약대에 물 먹여라. 너희들 약대에 물 먹여라. 약대에 물을 먹이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금고리도 나오고 금팔찌도 나오고 그리고 약대에 싣고 온 여러 가지 보화가 쏟아진다. 그 보화를 받아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해진다. 약대에 물 먹이고 나면 반드시 축복온다. 그리고 나중에 그 덕분으로 물 먹여놓은 그 약대 타고서 천당으로 간다. 이제 믿음이 굳세져서 흔들리지 않게 광야 같은 사막을 지나면서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저희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여러분 중에 크고 적은 약대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어떤 집은 약대가 집채만큼 큰 약대가 들어앉아가지고 왜 그런데 이건 뭐 아무리 퍼먹여봤자 끝이 없어. 그러나 끝날 날이 와요. 또 어떤 집에는 새끼 약대가 있어 그런 거는 그래도 얼마 안 먹이면 뭔가 배불러버려요. 그 얼마 안 먹이면. 그러나 새끼 약대는 힘이 약해가지고 선물을 많이 싣고 오지를 못해요. 타고 갈 때도 기운이 없어가지고 자꾸 넘어져요. 약대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정에 약대가 몇 마리인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시아버지가 약대냐 시어머니가 약대냐 남편이 약대냐 자식이 약대냐 며느리가 약대냐. 요새는 주로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보다 더 큰 약대예요. 가족이 약대냐 사업이 약대냐
몸이 약한 것이 약되냐? 그럼 약대에게 물을 어떻게 먹입니까?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약대에 물 먹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서 듣고 기도하는 것이 약대에 물 먹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런 금식과 기도 위에는 나가지 않으니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 역사이라는 것은 내가 참으면서 열심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 위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근질기게 자꾸 기도로서 물을 먹이는 겁니다. 기도로서 물을 먹이고 나면 어느 시점에 가서 더 몸을 가면 안 먹겠다고 고개를 흔듭니다. 이제는 안 웁니다. 이제는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시부모도 이웃도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을 자꾸 먹이면 반드시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안 먹이기 때문에 내 안방에나 대청마루나 마당에서 고함을 치는 겁니다. 물 안 먹이면 끝까지 고함을 쳐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로서 물 먹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을 먹여 놓으면 그러면 그 약대가 가져온 선물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렬한 선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해지므로 우리의 신랑 된 이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이 친정 이 땅에서 얼마간은 즐겁게 지나다가 이제는 그 신앙 타고 그 신앙이 이제서 천당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광야를 떠나서 천국 우리를 기다리는 이삭 예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